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문화유산 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세계문화유산 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중국의 만리장성,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 이집트의 피라미드 등이 떠오르시죠? 이런 문화유산들은 누구나 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중요하다라고 인지하는 문화유산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얼핏 떠오르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을 거예요. 불국사도 있을 거고 석굴암도 있을 거고 수원 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좀 어려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은 몇 개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의 개수를 아시는 분은 정말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문화재 또는 역사학을 강의하시는 선생님일 거예요. 자,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 개수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이 언제 등재되기 시작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의 등재는 1995년도 종묘부터 시작되기 시작했고 같은 해 종묘와 그리고 난 다음에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장경, 판전까지 세 건이 먼저 등재가 됐어요. 대부분 해인사 하면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유명하기 때문에요. 팔만대장경이 먼저 세계문화유산이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팔만대장경이 아니라 팔만대장경을 보관했던 판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먼저 등재가 됐어요. 오늘 강의 주제가 되는 산사는 2018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이게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 중에서는 13번째로 등재가 된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14번째가 바로 서원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갯벌이 세계문화유산 됐죠. 그래서 총 우리나라는 15건의 세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15건 이외에도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형태가 있는 유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형태가 없는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무형 문화유산이라고 등재를 따로 해주거든요. 이런 문화유산도 저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강강수월래라든지 농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 21건을 별도로 이제 등재시켜놨고요. 그리고 또 기록유산은 또 별도거든요. 그래서 기록문 유산에 해당되는 건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15건, 그리고 무형유산 21건, 그리고 기록유산 16건을 포함해서 총 52건의 세계문화유산을 가진 나라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있죠. 약 200여 개 국의 나라들이 있는데 이 많은 나라 중에서 세계문화유산을 50건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계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세계문화유산을 적게 가지고 있는 나라일까요?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순위로 따지면 약 20위권 정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 10등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의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그렇다면 세계문화유산이 20위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제로 대외적으로 전 세계 속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나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몇 가지 숫자가 있어요. 혹시 108이라는 숫자를 딱 기억하시면 아, 108 번뇌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108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이에요. 전 세계 200여 개 국 중에서 실제로 국토 면적이 108번째 수준밖에 안 되고요.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뭐 BTS다 이래서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행객들이 엄청나게 많은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0명이 전 세계 인구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딱 한 명 대한민국에 들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규모도 작고 그리고 뭔가 세계 사람들에게 인지되는 점도 낮지만 세계문화유산을 20위권, 50건 넘는 세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로 문화유산으로는 국제사회에서 꽤 인정받는 지위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우리 문화유산 중에서 어떤 문화유산, 어떤 세계문화유산이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뭐 95년도에 처음 낸 종묘라든지 불국사 석굴암이 가장 중요한 세계문화유산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세계문화유산은 산사라고 생각을 해요. 어? 산사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문화의 근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불교 문화를 가장 잘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산사가 가장 중요한 문화유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불교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된 경우는 우리나라만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어요.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형의 세계문화유산만 약 50건 정도를 가지고 있고 무형 이런 것까지 합참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가진 중국에서는 불교 문화와 관련된 세계문화유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은 석굴사원의 나라죠. 운항, 운강, 도낭, 그리고 용문. 이게 중국의 3대 석굴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중국에 있는 10개의 석굴사원을 모아서 10대 석굴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석굴사원들이 다 중국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리고 같은 석굴사원을 만드는 인도가 있죠. 인도에는 아잔타 석굴과 엘로라 석굴이 세계문화유산으로 같이 등재가 됐죠. 그런데 인도에 있는 석굴사원들은 정해져 있어요. 비아라 굴과 차이티아 굴이라고 해서 불교 행위를 하는 곳과 서로 모여서 공부를 하는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중국에 있는 석굴사원들은 이런 공간 구분이 좀 잘 안 돼 있다라는 게 같은 석굴사원이지만 인도의 석굴사원과 그리고 중국의 석굴사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지만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바다 건너 또 일본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본에는 몇 개의 세계문화유산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좀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우리보다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고요. 더욱더 재밌는 사실은 일본에서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맞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원자폭탄 도움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쟁에서 진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로시마 원폭돔인데도 이 원폭돔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달라고 했던 나라가 일본이요. 일본의 불교와 관련된 세계문화유산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법륜사 나라 지역의 불교 문화유적 하나, 당시 수도였던 교토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교토의 불교문화 이거 두 건을 처음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켰는데 일본의 세계문화유산에 초창기 된 나라와 교토 지역의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된 건물에 치중하다 보니까 불교 건물과 함께 플러스 알파 실제로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오래된 신사도 세계문화유산으로 같이 등재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일본의 세계문화유산은 개수가 상당히 많고 나라 교토는 불교 문화를 독자적으로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다고 하기에는 약간은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우리 문화유적과 가장 비슷한 문화재가 맨 마지막에 이와테현에 등재된 히라이즈미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히라이즈미는 14세기에 당시 이제 극락 신앙이 일본에서 상당히 성행을 했고 그 극락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14세기를 대표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사찰군이죠. 그래서 이 히라이즈미 유적이 그나마 일본에서는 불교의 정확한 형태, 그러니까 극락과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켜달라고 했던 유적이에요.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물이거나 아니면 한 시대를 대표했던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세계문화유산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세계문화유산 산사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산사 7개를 먼저 짚고 한번 가볼게요. 먼저 북쪽에서부터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마곡사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옆쪽에 충청북도 보은법주사고요. 그리고 경상도로 오면 경상북도에 있는 영주, 구석사, 그리고 옆에 안동 봉정사가 있고요. 그리고 경남 밑으로 쭉 내려오면 경남 양산 통도사가 있고 통도사에서 옆쪽으로 가면 전라도 쪽에 있는 해남 대흥사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순천 서남사가 있어요. 이렇게 7개의 사찰이 2018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이 7개의 세계문화유산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삼국시대, 전국적으로 화엄시찰이 유행했던 시대부터 시작해서 구산선문이 유행하듯 한 200년 상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찰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찰이 만들어진 이후 무수히 많은 중건과 중수를 통해서 고려와 조선을 지나서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있고 그리고 불교 문화의 원형이 되는 강원, 유런, 승원을 독자적으로 다 각각 가람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인정받았고 세계 사람들한테 아 불교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한국의 산지사찰 승원에 가봐야 되겠구나라는 의미를 부여받게 됐어요. 자, 이처럼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하는 세계문화유산은 바로 산지사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산지사찰 세계문화유산 승원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건데 일곱 개의 각각 사찰들을 별도로 이렇게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각각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뭉텅거려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무엇보다 각각의 일곱 개의 사찰은 각각 다른 종파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부석사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의상과 관련된 화엄십찰의 개념으로 창건된 사찰이고 화엄과 관련된 사찰이에요. 그럼 봉정사는 의상의 제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봉정사와 그리고 부석사는 화엄계 사찰이고요. 그리고 법주사 같은 경우에는 위륵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양대 사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주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가 김제에 있는 금산사요. 순천 서남사 같은 경우에는 쌍탑이 있거든요. 근데 쌍탑을 가지고 있는 사찰들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법학의 사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곡사라는 사찰이 있는데요. 이 마곡사와 그리고 대웅사는 다른 사찰에서 나오지 않는 아주 독특한 가람적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사찰 중간을 가르고 있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찰 한복판에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 가람이 양분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람 배치를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찰들은 물이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는 방향성을 설정하지 가람의 중앙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마곡사가 그렇고 대응사가 가람을 좀 나눠서 마곡사 같은 경우는 북원과 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응사 같은 경우는 동원과 서원이라고 이야기해서 계곡을 중심으로 했을 때 조금 가람이 좀 나눠지고 있어. 초창기 불교 건축이 사찰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신앙적 형태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사찰이 바로 우리의 산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산사에는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의 석조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불교 문화라고 하는 게 실제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 고려시대 정도에 남아있는 건물이고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난 다음에 삼국시대 만들어진 목조 건물은 단 한 점도 없어요. 그래서 각 사찰에서 초창기의 사찰과 관련해서 남아있는 유물들은 대부분 석조 유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산사로 지정된 각 사찰에 초창기 석조 문화재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시대가 올라가는 게 양산 통도사에 있는 바로 금강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계단은 잘 알다시피 스님들에게 계를 수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계단은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일본에도 각각 있지만 계단의 원형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통도사에 있는 금강계단이에요. 이 통도사를 자장율사가 창건했다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당시 중국에서 계단신앙이 상당히 유행했고 그 계단신앙을 바로 통도사에서 받아들여서 만들어내는데요. 통도사 금강계단의 가장 큰 특징은 계단이 2층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계단 주변에 각각의 신장상들을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2층의 기단으로 이루어진 계단은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지만 계단 주변에 신장상들을 배치하고 있는 계단은
통도사에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고, 계단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남아있는 계단 중에서는 뭐 시기가 올라가는 계단이 없기 때문에 당시 도선이라는 스님이 만들어 놓은 계단 도경이라는, 계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림을 좀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그걸 계단 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단 도경의 모습을 가장 현실적으로 잘 반영한 게 통도사에 있는 바로 금강계단이에요. 같은 중국과 일본에 있는 문화권 속에서 금강계단의 원형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게 통도사 금강계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통도사 금강계단은 통도사가 창건됐을 당시의 유물이에요. 통도사 금강계단이 다른 나라의 금강계단과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도사 금강계단은 스님들에게 계를 이렇게 주는 계단인과 동시에 부처님이 사리를 모시는 불탑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어요. 사리를 넣고 그 사리에서 스님들에게 계를 주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통도사가 상당히 유일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서도 통도사에서 계를 받는 게 가장 이렇게 뜻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이 계세요. 이런 뜻은 결국은 통도사 금강계단의 가치가 정말로 다른 불교 미술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 통도사에 가면 재밌는 유물이 하나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그 탑을 우리는 바로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봉발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봉발탑은 뭐냐면, 형태가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봉발탑 바로 모양의 탑을 이렇게 하나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봉발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바로 봉발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 바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바로를 형상으로 남긴 유물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법주사에서 조금 비슷한 유물이 있긴 하지만 봉발탑이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라고 기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자, 이 봉발탑 그리고 바로에 대한 얘기는 제가 법주사 얘기랑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법주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법주사는 많은 다양한 초창기 석조 유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은 아까 이제 제가 통도사에서 봉발탑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법주사도 좀 비슷한 유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통상 그 보살을 희견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법주사에 가시면 법주사에서 뭔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계신 보살이 있는데, 그분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희견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희견보살은 누구냐면,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땅에 미륵이라는 분이 이렇게 오시게 되고, 미륵이라는 분이 오셨을 때 미륵에게 부처님의 가사와 바로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보살이 가섭존자라는 분이 이렇게 전해줘요. 희견보살상을 가섭존자로 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머리에 뭔가 무거운 걸 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아마도 바로의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희견보살로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희견보살이라는 분이 아미타불에게 서운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무거운 향로를 쥐고 끝까지 부처님을 깨달음에 정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바로를, 그거를 바로로 보면 가섭불로 설명하고 계시고, 또 그 위에 있는 동그란 원형을 향로로 보면 아마 그게 희견보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세요.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그게 부처님이 가섭도 아니고 희견보살도 아니고 아마도 곤윤로라는 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곤윤로가 뭘까요? 중국의 남쪽 지방에 있는 노회를 우리가 곤육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당나라의 황제를 이렇게 친견하러 가요. 그때 당나라의 황제를 친견하면 그냥 만나달라고 하면 좀 만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사신들이 좀 많은 유물들, 많은 보물들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가는데, 그때 짐을 정말 잘 날라줬던 노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곤육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곤윤노의 형상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희견보살이 됐든 뭐 가섭존자가 됐든 아니면 이걸 곤윤노로 보든 간에 중요한 거는,
대부분 고대에 남아있는 불상 위주의 상들만 남아있지 뭔가 다른 상들이 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희경보살 가석불존자라고 해석을 한다면 정말 고대에 남아있지 않은 불보살과 그리고 기타 우리 불교미술을 새롭게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존상이 한 분 남아 계세요.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찰의 석조미술을 살펴보는 이유는 고대 가람의 흔적을 실제로 목조 건물이라든지 가람 배치를 통해서 좀 확인하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 산사에는 고대 사찰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앞쪽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석조미술과 관련한 내용이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곡사까지 우리가 고대 석조미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마곡사에서 시대가 가장 올라가는 석탑은 5층으로 된 석탑이에요. 통상적으로 통일신라 시대 석탑 같은 경우는 3층 뭐 이런 석탑들이 많고 고려시대에는 5층, 7층으로 구성된 석탑들을 많이 만들어요. 마곡사에 있는 석탑은 5층 석탑인데 생김새 자체가 다른 일반 석탑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마곡사는 다른 석탑과 다르게 상륜부에 소위 말하는 남학의 석탑의 형상을 한 풍마동이라는 주석으로 된 이렇게 유물이 하나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유일하게 5층 석탑에만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고대 산사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석조물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축을 통해서 어떠한 산사의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통도사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통도사는 금강계단이 아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금강계단 앞에 또 대웅전이라는 이름이 써져 있고 금강계단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은 조선 중기 정도에 한 1630년 정도에 만들어진 건물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이 건물에서는 상량문이 출토가 되지 않아서 별도로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임진왜란 이후에 통도사가 중수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건물은 틀림없어요. 자,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통상적으로 불전하면 건물 안에 부처님을 모시는 게 통상적인 특징이지만 이 통도사 금강계단이라는 건물은 실제로 부처님 자리에 부처님이 없고 그냥 이렇게 불단만 모셔놨어요. 불단만 따로 모셔놓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 뒤쪽에 부처님이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금강계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적인 내부의 형상으로 봤을 때도 이 통도사에 있는 대웅전이라는 건물이 참 특이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들어가는 방향이 세 방향에서 동일한 형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정면이 세 방향인 건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면이 세 방향이면 건물을 만들기가 어땠을까요? 상당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우리 목조 건물에서는 들어가는 주 방향에 따라서 지붕의 방위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붕이 많이 꺾이는 건물을 만드는 게 실제로 목조 건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통도사 대웅전 같은 경우 들어가는 방향이 세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붕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꺾여져 있고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팔짝 지붕의 건물 요소와 맞배 지붕의 건물 요소가 혼합돼서 나오는 아주 독특한 평면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평면 형태를 소위 말하는 저희는 정자형 평면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정자는 어느 쪽에 가장 많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릉 앞쪽에 보면 소위 말하는 정자각이라고 해서 왕릉에게 제사 지내는 공간을 정자각으로 만드는데 그 모습과 그리고 통도사에 있는 대웅전의 모습이 동일한 정자 형태거든요. 그래서 혹자들은 아마도 조선시대 왕릉의 모습을 불교에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정자각과 관련된 평면 형태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조선시대 정자각의 모습이 원래는 불교의 정자각을 만든 모습에서 이렇게 흘러가서 조선시대 의뢰행위로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통도사 대웅전이 정자각이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통도사 가람 자체가 일반 가람과는 조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통도사에 들어가는 방향을 보시면
통도사에서는 일주문을 통해서 대웅전까지 이렇게 하나의 축선을 형성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른 가랑과 틀리게 통도사는 세 개의 별원을 두고 있어서 상로전, 중로전, 하로전 영역이요. 들어가는 죽축선의 수직 방향으로 하로전, 중로전, 상로전 영역이 이렇게 별도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이 십자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도 일부러 통도사에서는 이렇게 통도사 대웅전을 십자로 만든 거예요. 이런 가람 배치 형태가 이미 고려 그리고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부터 삼원가람 체계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본다면 통도사 대웅전이 정자 형태로 된 가장 이른 시기의 건물이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려, 조선시대, 왕릉의 정자 가구로 이렇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하는 이유예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대웅전 중에서 정자 형태로 만들어진 유일무이한 건물이 바로 통도사 대웅전이라는 건물이고 또 통도사에는 조선 후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재밌는 건물도 실제로 많아요. 그 많은 건물들에서는 뭐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지만 제가 몇 가지 건물만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통도사 대웅전 앞쪽에 있는 명부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명부전이라는 건물은 어떤 용도로 쓰나요?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쓰는 건물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통도사 명부전은 다섯 칸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건물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산에 있는 사찰과 평지에 있는 사찰은 좀 개념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산에 있는 사찰들은 건물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돼서 건물을 길게 이렇게 만들고 중앙에 법당을 만들고 좌우측에 부엌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소위 말하는 임법당이라는 형태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통도사에는 바로 통도사 명부전이 실제로는 통도사라는 곳에 별도의 부엌 공간을 놓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섯 칸 건물에 중앙 세 칸을 불전으로 쓰고 있고 양쪽 옆에 부엌 공간을 별도로 두고 있어서 산지사찰에 나오는 임법당의 형태를 통도사 이렇게 명부전에 이렇게 놓기도 해요. 조선 중기 이후에 가장 잘 만들어진 건물이 바로 대웅전이라고 하는데 대웅전 앞에 조선시대 가장 사찰에 어려웠을 때 산속에 만들던 임법당이라는 사찰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극명한 대비가 확인되는 공간이 바로 통도사라는 공간이죠. 예, 통도사는 상로전, 중로전, 하로전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각각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가람 배치 형태가 좀 다른 모습이에요. 상로전과 하로전 영역 같은 경우는 중앙에 정원을 중심으로 말하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사동 중정형 구조에 가까운 모습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로전 영역은 관음전, 미륵전, 대적광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의 축선을 형성하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고대 가람의 흔적과 가까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중로전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앙에는 맨 앞쪽에는 관음전이 있고 관음전 뒤에 미륵전이 있고 미륵전 뒤에 대적광전이 있는 이런 형태 그리고 관음전이 석탑 위치에 관음전이 있거든요.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관음전이 석탑 위치에 있으면서 전체적인 형태가 1: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1:1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우요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었다는 건 관음전이 중로전에서는 고대 석탑의 역할을 관음전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로전 영역으로 내려가 볼게요. 하로전 영역은 영산전을 중심으로 약사전과 그리고 극락보전이 이렇게 있고 극락보전 앞에 있는 누각을 놓고 있는 전형적인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중정형 가람 배치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형태들은 조선 후기 산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통도사의 전체적인 가람 배치라든지 건축적 특징들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고대 가람의 흔적, 일축을 중심으로 가서 가는 중로전 영역과 그리고 통도사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한 일주문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일자로 가는 영역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고대부터 통도사에서 내려오는 전형적인 모습이고 또 상로전, 중로전, 하로전 영역으로 나눠지면서 각각 영역성을 가지고 가는 이런 모습들은 고대 그리고 난 다음에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오면서 꾸준한 전통성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러니까 고대부터 현재까지 내려오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이고
복잡한 가람배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찰이 통도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도사는 정말로 우리 불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찰이에요. 제 생각 같아서는 통도사 하나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켜도 충분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가 저쪽 서남사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서남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부분 앞쪽에서 설명한 사찰들 대부분 조계종과 관련된 사찰인데 본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고 일반인들한테는 조금은 알려지지 않은 사찰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이 서남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쌍탑을 가지고 있는 법학의 사찰이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그리고 서남사가 보기보다는 꽤 많은 단을 이렇게 형성해서 고대 사찰의 흔적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서남사에는 뭐 약 20여 개 이상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건물들이 다 중요한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관음전이라는 정각이에요. 아까 통도사에서 이야기했던 통도사 대웅전처럼 정자형으로 된 유일한 형태예요. 서남사에 있는 원통전에 들어가 보면 원통전을 중심으로 정자형은 곧 우요와 관련된 정각이기 때문에 중앙에 부처님이 관음보살을 모시고 관음보살을 모시고 사방을 이렇게 두루 돌아다닐 수 있게 우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서남사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좀 법주사 정도로 좀 다시 한번 넘어와 볼게요. 법주사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가장 큰 사찰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회였기 때문에 불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들을 받아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선 후기는 사찰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불사를 할 때 뭔가 큰 그림을 그려서 불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법주사는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뭔가 하나의 플랜을 가지고 만든 대형,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가장 중심의 사찰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거는 왕실의 적극적인 지지하에서 만들어진 사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람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조선시대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찰을 전폭적으로 왕실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죠. 조선시대에 사찰이 전폭적인 지지하에서 만든 곳은 양주에 있는 회암사지 정도가 조선 초기 이성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임진왜란이라든지 이런 전쟁을 통해서 현재는 그 터만 남아있지만 엄청나게 넓은 터가 남아있어요. 그 터 이외에 조선 후기의 왕실 발원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지역의 사찰들이 있지만 이 사찰도 규모가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이 법주사라는 사찰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규모와 스케일을 자랑하죠. 조선 후기에 만들어지는 일반 불전에 비해서 건물 크기가 두 배 정도 크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중앙에 있는 5층 목탑이 정말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남아있는 목탑의 흔적이고요.
우리나라 목탑은 고대부터 뭐 황룡사라든지 미륵사에서 상당히 많은 목탑을 만들었다라는 관련 기록이 전해지지만 실제로 현존하는 목탑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법주사에 남아있는 5층 목탑이 현존하는 목탑 중에서 규모가 엄청 크고 높이가 거의 30m가 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스케일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편이고 법주사에 있는 5층 목탑의 가장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법주사 5층 목탑 같은 경우는 초석이 없이 그냥 기단 위에 이렇게 건물을 올리고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로 봤을 때는 기단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몸통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물이 옆으로 좀 퍼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원래 기단은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기단에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목탑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비율이 좀 안 맞는 특징이 있지만 어찌됐든 고려 또는 통일신라 시대도 없는 목탑의 흔적을 바로 우리가 법주사 5층 목탑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또 대웅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이 법주사 대웅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물 중에 하나예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보면 큰 부처님이 있는데 부처님 사이즈가 거의 5m가 넘을 정도로 아주 큰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요. 대웅보전의 가장 큰 특징은 바깥에서 볼 때는 2층이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1층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물들을 우리는 통층형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불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제작된 건물을 통층형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법주사 대웅보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건축기법들이 있는데 이런 건축기법은 조선 후기 일반적인 건축기법, 일반 불전에서 나오는 건축기법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띠고 있어요. 아마도 조선 후기 법주사가 재건될 당시에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 또는 왕실의 몫에 의해서 법주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케일을 법주사에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이처럼 법주사는 조선 후기 사찰을, 가람배치의 사찰을 이야기할 때 왕실과 직접적인 연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람배치 또는 가람의 스케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은 공주 마곡사로 한번 가볼게요. 마곡사에는 아주 중요한 건물들이 크게 한 세 가지 건물 정도가 있는데요. 마곡사 영산전, 그리고 난 다음에 대강보전, 그리고 난 대웅보전 이 세 개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시대가 좀 올라가는 건물이고요. 그런 영산전과 그리고 난 다음에 대웅보전은 같은 이제 석가모니를 표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 큰 특징은 없습니다만 마곡사 대웅보전은 2층의 형태, 중층형으로 된 아주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라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법주사의 중층 건물에 비해서는 마곡사는 실제로 단층 건물 높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일부러 마곡사의 중층 건물을 만들었다는 건 아마도 전체적인 사이즈가 적게 만든 단층 건물의 형태에서 동일한 평면으로 만들어도 충분한 곳에 2층 건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마곡사에서 반드시 2층 건물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원래 마곡사 대웅보전을 만들기 이전에 마곡사에 대웅보전인지 어떤 건물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층으로 된 건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복원을 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곡사의 가장 재미있는 건물은 대강보전이라는 건물인데요. 이 대강보전이라는 건물 내부에 들어가 보면 부처님이 계시고 그리고 부처님 뒤에 전체적으로 평면 형태가 대부분의 불전은 정면과 측면의 비율이 약간 소위 말하는 황금 비율 체계라서 정면과 측면의 비율이 어느 정도 좀 일정하게 아름다운 비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마곡사 대강보전의 건물은 정면과 측면의 비율이 두 배가 넘을 정도로 좀 옆으로 긴 건물이에요. 이 마곡사 대강보전 같은 경우에는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나오는 측좌법의 불상을 배치하고 있고 측면에다 이렇게 불상을 배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의 공간이 꽤 넓게 쓸 수 있고 더욱더 재밌는 사실은 이 마곡사 대강보전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대강보전 뒤쪽으로 관음벽화를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관음벽화를 모시고 있는 조선 후기 사찰들이 몇 개의 건물들이 있는데 왜 정확하게 불상 뒷면에 관음을 모셨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진 않아요. 다만 고대부터 부처님 앞쪽에 뭐 석가모니가 될 수도 있고 아미타불이 될 수도 있는 여러 부처님과 함께
관음보살을 함께 봉안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런 흔적들이 조선 후기까지 역사적 전통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마곡사 대광보전에서 정말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부석사는 뭐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무량수전이 있고 그리고 고려를 대표하는 건물이죠. 그리고 봉정사에는 봉정사 극락전이 있고 그리고 극락전 앞에 대웅전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건물과 그리고 난 다음에 고려 말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답폭의 건물이라고 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봉정사와 부석사예요.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봉정사와 부석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조선 후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누화 진입, 산사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바로 누화 진입 그리고 산 주변의 경치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가장 잘 구현해내고 있는 곳이 봉정사와 부석사예요. 실제로 우리가 산사라는 말에 가장 어울리는 사찰이 봉정사와 바로 부석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와 함께 대웅사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요. 이 대웅사라는 사찰은 대광보전을 중심으로 대웅전 영역을 중심으로 바로 건너편에 천불전이라는 영역이 따로 있는데요. 이 천불전, 대웅전 영역보다는 천불전 영역에 있는 부처님이 더 유명하고 시대가 더 올라가요. 거의 18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천불전이라는 정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다불신앙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는데 경주에 있는 기림사에서 또 다불신앙 형태가 남아있고 그리고 대웅사에 있는 천불의 신앙 형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천불전이란 정각의 규모가 상당히 적은데도 전라도를 대표하는 가장 의장, 장식이 화려하게 돼 있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화려한 의장을 나타내는 건물은 내소사 대웅부전부터 시작해서 그게 전라도 지역에서 쭉 뿌리를 이어서 전파가 되고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대웅사 천불전이라는 건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대웅사는 사명대사 초이선사 많은 유명한 문화유산을 남기고 있는 곳이 바로 대웅사라는 곳이죠. 그리고 대웅사의 가장 큰 가치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대웅사의 이제 북미르감이라고 하는 마해불이 아주 시기가 올라가는 좋은 마해불이 하나 있죠. 지금까지 설명한 우리나라의 산사에는 고대부터 시작해서 산사가 처음 만들어지는 통상 7세기에서 9세기 정도 스타트를 끊어서 고려, 조선시대까지 내려오는 많은 문화유산들을 간직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찰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피해를 입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피해 현상들을 끝까지 극복하고 거의 천년 이상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산사기 때문에 수십 번 이상의 중건과 중수 과정을 걸쳐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새로운 사실들, 산사와 관련된 사실들을 한번 현장에 가셔서 산사가 있는 전국의 많은 곳들을 좀 두루두루 탐방을 하면서 산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느껴보는 것도 정말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